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도발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하면서 미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대북 메시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한반도 군사 행동의 최종 결정권 역시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지난 베를린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 이행을 약속하면 국회를 통해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순 없다며 운전대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